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짠.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우물가사리. 냉면 육수에다가 고춧가루랑 간장 그리고 식초 좀 듬뿍 넣고요. 물좀 희석해서 안에다 우물가사리랑 오이 넣고 흡사 오이냉국이랑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청양고추 좀 이렇게 넣어서 먹을게요. 잘저녁이라 조금만 갖고 왔어요. 지금 오늘 영상이 이제 세 번째잖아요. 지금 계속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제가 썼던 마이크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. 제가 여기 핀마이크를 새로 바꾼 장비, 마이크도 바꿨지만 장비도 바꿨었거든요. 그 장비 자체에 이제 소리는 조금 더 리얼하게 들을지 모르지만, 심장 소리가 자꾸 들려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방법을 하다가 예전 마이크로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우물가사리.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, 다진 마늘이 한 스푼 들어갔어요. 다진 마늘이 들어가야 진짜 맛있습니다.
너무 잘 먹었어요. 여름에 우뭇가사리 최고죠. 여기다가 우뭇가사리에다가 콩국물 넣어갖고 먹어도 진짜 맛있고요. 시원하고 정말 더운 여름에 먹으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. 더불어서 다이어트 효과까지 최고예요. 그럼 제가 가볼게요. 여러분 잘 자요. 안녕. 우주 사랑해요.